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뭐지? 오대플랏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주파수 응답에 관련된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 그래프를 뭐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지 않고 특징적인 몇 개의 부분만 뽑아서 간략하게 그리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몇 가지 규칙만 알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또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앞부분 잠깐 복습하고 뒤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자,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HS라고 하는 거는 S도메인으로 치환한 이후에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여기 이제 전압을 적어놓긴 했지만 꼭 전압에 대한 건 아니고 입력분의 출력을 얘기하는 거고 주파수 응답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그 입력분의 출력인데 우리가 자, 그러니까 전달함수 같은 경우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의 입력 출력 관계를 봤을 때네 가지 조합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입력이 전류냐 전압이냐 혹은 출력이 전류냐 전압이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어떤 경우 어드미턴스가 전달함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임피던스가 전달함수가 될 수도 있었는데 자, 우리가 주파수 응답을 얘기할 때는 그 어드미턴스와 임피던스에 대한 거는 제외시키고 입력이 전압이면 출력도 전압, 입력이 전류이면 출력도 전류인 그런 경우에만 한정해서 얘기하겠다라고 했던 거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뭐이 부분 내가 지금 지난 시간에 좀 잘못 마지막 부분에서 잘못 설명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이 부분만 좀 바로 잡고 갈게요. 자, VIT라고 하는 게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의 이제 전압의 입력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자, 페이저 형태로 바꾸게 되면 VI의 Exponential J 오메가 T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게 되면 자, 요것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고 여기 VI는 그대로 있고 Exponential J 오메가 T에 대한 부분을 S-J 오메가로 바꿀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출력 전압, 그러니까 S 도메인에서의 출력 전압은 전달함수 곱하기 S도메인에서의 입력 전압과 같고 여기 있는 요 VIS라고 하는 것이 요거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거를 여기에 대신 써서 이와 같이 정리를 했어요. 자, 그리고 HS라고 하는 전달함수를 뭐 분모분의 분자의 형태로 두고 뭐 분자에는 이제 뭐 0점이 몇개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 0점이 있다라고 치고 분모에는 이와 같은 이제 극점으로 연결 그러니까 극점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자, 거기다가 지금 요거 여기 이 자리에 요거를 대신 넣었다라고 생각하고 대입한 게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입력 부분에 대한 거 추가로 들어가서 정리된 거고 자, 여기까지는 뭐 지난 시간에 했던 설명이 틀리지 않았는데 이 뒷부분에서 내가 조금 헷갈려서 틀렸던 부분이 자, 그래서 앞에 있었던 이제 출력 부분에 대한 것이 이렇게 쓰여져 있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R이란 걸 구하기 위해서 S-J 오메가를 양변에 곱한 다음에 S equal J 오메가를 대입하게 되면, 자, 뭐, 지워질 거 지워지고 해서 이렇게 나와요. H of J 오메가 곱하기 VI라고 나오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VO라고 하는 요 출력이, 자, 지금, 이와 같은 항에 더하기 얘로 지금 되게 되는데 이게 여기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게 하나 있는데 자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요 항, 그러니까 요 부분에 있는 항들이 0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제외하고 남는 부분이 뒤에 부분에 있는 얘만 남는다는 거예요. 얘만 남았을 때 지금 라플라스 트랜스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인데 S에 대한 거는 여기 하나 있는 거고, 그러니까 S-J 오메가는 이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 거고, 지금 위에 적혀 있는 H of J 오메가랑 VI라고 하는 얘는 그냥 상수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S라는 것과 이제 무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빠져나온 거고, S-J 오메가분의 1에 대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잘못 설명했었는데, 지금 요 부분이 S와는 무관한 부분이어서 그냥 바깥으로 이렇게 스케일링 팩터처럼 웨이팅 팩터처럼 빠져나온 거고 지금 분모에 있는 S-J 오메가분의 1이라는 것에 대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뭐 입력을 그러니까 VI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VI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로 놓고 그걸 라플라스 트랜스폼 했던 거에 역으로 하는 거랑 마찬가지여서 이와 같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V의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 V 제곱
이게 결국은 자, 여기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VOT에 대한 것이 H of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에 자, exponential J 오메가 T. 자, 요게 페이지 형태로 써져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전달함수를 곱한 요 형태와 같다. 그래서 요것이 우리가 VOT를 구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H of J 오메가라고 하는 지금 주파수 응답에 지금 페이지 형태로 표현된 입력 함수를 곱해주게 되면, 입력 신호 혹은 입력 함수를 곱해주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의 VOT를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다. 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게 헷갈려 버려갖고 잘못 얘기했었어요. 자, 요거 잘 기억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해야 될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이제 보데 플롯이라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자, 정확하게 그리려면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정확하게 그릴 필요도 없고, 정확하게 그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리지 않고 대략적으로 그려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패턴만 확인한다라는 얘기인 거고, 자, 이와 같은 지금 R, C 회로가 있다고 합시다. 강제 전원이 있고 R과 C가 있는 회로예요. 그래서 뭐 J 오메가 C 분의 1이라고 하는 이제 임피던스가 포함된 거고, 자, 여기서 우리가 프리퀀시 응답을 구하기 위한, 자, 근데 이제 매그니튜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원래 이제 페이지 부분, 페이지 시프트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페이지 시프트는 일단 사용하지 말고 매그니튜드 부분만 좀 봅시다. 매그니튜드에 대한 거를 지금 보겠다는 거예요. H of J 오메가의 매그니튜드, 앰플리튜드에 대한 부분을 볼 거고, 그래서 하게 되면 지금 H of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입력분의 출력에 대한 거죠. 그렇죠? 입력분의 출력에 대한 거고, 지금 얘를 입력으로 보고 얘를 출력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자, 전압분배 법칙 쓰면 되지. 얘와 얘의 비의 비례해서 나눠지되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그게 뭐예요? VO가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이거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지금 나온 게 얘예요. 지금 H of J 오메가를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그리고 각각의 매그니튜드를 좀 취한 이유는 이 앰플리튜드 자체가 이제 매그니튜드 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는 허수부, 여기는 실수부니까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어떤 복소수에 대한 매그니튜드는 그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의 전체 루트 씌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나왔고, 뭐 위에 있는 얘는 어차피 실수니까 그냥 그대로 썼어요.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놓고 이제 볼 거예요. 자, 저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데시벨 단위로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가 앞으로 표시할 그 보데 플롯이라는 거는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생겼어요. 지금 20 로그 10의 K라고 하게 되면 얘가 결국 뭐예요? 데시벨 단위로 바꾼 거지. 그치? 파워에 대한 개념이면 앞에 10 로그 10이 나와야 되고, 전압과 전류에 대한 것이면은 우리가 20 로그 10에 뭐그 변환에 대한 값을 써줘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자, 세로축이 아니라 그 가로축이 지금 이와 같은 형태가 될 텐데, 가로축이 지금 이와 같은 이제 프리퀀시의 단위이고, 그리고 이제 프리퀀시 단위인데 뭐 1, 2, 3, 4로 되는 게 아니라 데케이드 단위. 그래서 이게 뭐 10, 100, 1000 그런 식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요 세로축이 데시벨 단위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시벨에 대한 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고, 지금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오메가에 대한 세로축 데시벨로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이 값을 데시벨 단위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값을 데시벨로 바꾸기 위해서 20 로그 10에 여기 있는 요거를 여기다 갖다 써요. 그렇게 되면, 자, 분수 형태로 쓰여져 있으면, 그러니까 로그의 뭐 b분의 a다라고 하면 로그의 a 마이너스 로그의 b의 형태가 되죠. 그렇지? 그래서 지금 분자에 있는 부분이 있고
빼기에 지금 분 모에 있는 부분을 써줬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왔지? 그러면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요거는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쓴 거고,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서, 두 번째 텀에서 루트가 붙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앞에 2분의 1로 나갈 거고, 그치? 그래서 지금 2분의 1 나가면서 요 20이 10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오메가 제곱과 뭐 RC분의 1의 제곱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그치? 남아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줄여줬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이때 만든 건데, 뭐, 심플하고 어큐레이트, 심플하지만 어큐레이트하다라는 게 특징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서 보도록 할 텐데, 자, H 오버 S든 H 오버 J 오메가든 뭐 어쨌든 비슷하게 볼수 있으니까 뭐 약간 혼재되더라도 헷갈리지 말고 잘 따라오도록 해요. S가 쓰여 있어도 J 오메가랑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우리가 앞에서 방금 전에 복습했던 곳에서도 그랬지만, 전달함수라는 것 혹은 이제 프리퀀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모분의 분자 형태로 놨었어요. 그렇지? 그리고 뭐 분모에 당연히 뭐 여러 개의 극점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분자에 여러 개의 0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0점과 여러 개의 극점을 갖는 형태의 이와 같은 일반화된 형태로 놓을 건데, 자, 주목해서 봐야 될게 얘예요. 앞에 K라고 하는 상수가 곱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상수가 곱해져 있다라고 봅시다,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경우를 나눌 거예요. 우리 교재에서는 총네 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보고, 지금 내가 또 다른 설명 자료에서는 이제 세 가지의 경우를 나눠서 볼 텐데, 자, 뭐 어떤 거를 써도 어차피 마찬가지의 결과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좀 주의해서 봐요. 자, 지금 여기 뭐 극점이든 0점이든 상관없는데, 자, 여기는 이제 극점을 예로 들긴 했어요. 극점 같은 경우에 만약에 복소수 극점을 갖게 되면 그것의 켤레 수인 것도 같은 극점을 이루어요. 그게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것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극점, 0점은 실수이거나 복소수의 형태일 건데, 실수인 경우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진 않아요. 실수인 경우는 또 별도로 처리하긴 할 텐데, 그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복소수인 경우에. 자, 이 경우에 만약에 복소수 P가 극점이면, 자, P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도 극점이다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사실이에요. 뭐, 마찬가지로, 복소수 G라고 하는 게 0점이면 G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도 0점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극점만 예로 들었는데 극점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0점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렇게 나눠지잖아. 그러니까 S-P와 S-P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굳이 나누지 않고, 그러니까 쿼드라틱 펌이라고 하는데, 자, 2차 항으로 표현된 폼으로 그냥 내비둘 거예요. 저렇게 둘 거야, 그냥. S제곱 플러스, 뭐, AS 플러스 B의 형태로 둘 거고. 자, 저렇게 뒀을 때,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뭐, 오버댐핑, 언더댐핑,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댐핑 레이쇼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죠. 그리고 고유 진동수라는 게 있었고. 자, 오메가 N이라고 하는 고유 진동수는 마지막 항에 있는 이것의 루트에 해당되는 값이었죠. 그래서, 자, 물론 이제 그때는 좀 다른, 그러니까 요 실수가 막 그러니까 다른 변수를 썼었던 것 같은데, 뭐 상관없죠. 그냥 요거에 루트를 씌운 게, 그 고유 진동수에 해당되는 오메가 n으로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자, 감쇄비 혹은 뭐 댐핑 레이쇼라고 하는 얘는 우리가 뭐 이렇게도 쓸수 있지. 그러니까 2 곱하기 오메가 n분의 a에 해당한다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오메가 n이 그러니까 루트 b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루트 b에 a로 쓸 수도 있어요. 자, 요게 댐핑 레이쇼야. 정의가 이래요. 정의를 이렇게 해. 이와 같은 2차 항의 형태로 나왔을 때, 우리가 2차 미분이 싶을 때 나왔던 얘기잖아요. 1학기 때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될때 요것의 정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결국 나중에 뭘쓸 거냐면, 댐핑 레이쇼가 0.55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려줘야 되는 그래프의 모양이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자, 일단 뭐그 자세한 건 조금, 그러니까 지금 다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일단 중요한 거, 자, 2차 항해,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2차 항해 아니라 단순 극점이 아니라 복소수의 형태를 가지는 극점이나 영점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경우는 우리가 복소수 형태를 놓지 않고 그냥 2차 항해 형태를 놓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앞으로 표준 항해라고 얘기할 거예요. 스탠다드 폼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것은 자, 공핵 복소수를 묶어서 표현하는, 다시 말하면 2차 항해 형태로 표현되는 거를 우리가 앞으로 스탠다드 폼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스탠다드 폼이고 이거를 여기 있는 이와 같은 고유진동수와 감쇄비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거는 물론 나중에 이제 극점과 영점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이 댐핑 레이쇼가 또 하나의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데 중요하게 써야 되는 어떤 힌트가 될 텐데 저 값이 0.5보다 크냐 작냐를 우리가 나누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또세 개를 나눠야 돼. 0.5랑 같냐? 그러니까 0.5냐? 0.5보다 크냐? 0.5보다 작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래프를 그릴 때쓸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될 거고 지금 여기에 자, 그냥 뭐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그냥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상상만 해봅시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H of J 오메 H of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을 H of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S 대신에 J 오메가 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에 자, 이거의 매그니튜드를 취해서 우리가 데시벨 단위로 고친다라고 하면은 20 로그 10에 이것을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나눠질까요? 분자에 대한 거 빼기 분모에 대한 거를 쓸수 있겠죠. 그렇지? 그러면 자, 분자만 일단 봅시다. 분자는 곱하기 형태로 지금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로그의 성질이 곱하기로 되어 있는 거는 덧셈으로 묶을 수 있지. 뭐 묶는 건지 푸는 건지 모르겠지. 어쨌든 덧셈으로 변환할 수 있죠. 그러면 자, 분자만 일단 보면은 20 로그 10에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K부터 나와. K 곱하기 그다음에 20 로그 10에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 뭐 S G1분의 Q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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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겠어? 분모에 있는 게 빠지게 되겠죠. 빼기에 20 로그 10에 S-P1분의 R1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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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거야.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달함수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쓰게 되면 이와 같은 폼이 되는 거고 이것을 데시벨 단위로 바꿨을 때 이런 분자에 있는 것들끼리, 곱으로 묶어져 있던 것들끼리 더해지는 형태로 되고, 그러고 나서 분모에 있는 것들끼리 빠진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풀었을 거야.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보여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아까, 자. 이제 뭐 극점과 영점에 따라서 우리가 좀 얘기가 달라지, 극점과 영점에 따라서 이제 꺾이는 위치는 좀 달라지긴 하는데, 자, 상수항의 경우에 이와 같은 어떤 그냥 직선 형태의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자, 2차항을 가지는 경우에, 지금 이와 같은 형태, 이거 2차항이구나. 1 플러스 어떤 극점 혹은 영점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에 이와 같은 꺾은 그래프가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단순 실극점이야. 단순 실극점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나오고요. 그리고 얘도 지금 마이너스 20dB로 꺾이지. 꺾이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0점에 해당되는 거고, 이거는 극점에 해당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2차항 형태로 나올 경우에는 이 기울기가 달라져. 20dB가 아니라 40dB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 형태만 달라져요. 그러면 자 어느 위치에서 꺾이느냐 얘를 놓고 더해주는 거야 그냥
0부터 1까지 구간에서는 이 값, 여기 있는 값, 여기 있는 값, 여기 있는 값들을 더해줘서 뭐 대충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2라, 지금 기준이 된 점이 여기 2가 있으니까 2라는 점에서 얼마, 아, 1이 있구나. 1이라는 점에서 얘네들 4개 그래프 다 더하고 빼고 했을 때 어떤 값을 가지는지 찍어주고, 그리고 2라는 점에서 어떤 값을 가지는지 찍어주고, 20이라는 점에서 어떤 값을 가지는지를 찍어줘요. 찍어준 다음에 그 지울기, 20dB 혹은 40, 뭐 40dB라고 하는 그 지울기를 놓고 그려주게 되면, 자, 뭐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대략적인 컨셉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자, 지금 일단 처음 시작해야 될 게, 얘를 매그니튜드를 씌워서 20 로그 10에 어떤 데시벨, 그러니까 20 로그 10을 붙여서 데시벨 단위로 바꿔주고, 바꿔줬을 때, 얘 더하기, 여기 더하기, 여기 더하기 이렇게 바뀌고, 밑에 거는 빠지는 형태로 바뀐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 생긴 형태가 이제 극점의 혹은 0점의 형태에 따라서 나누어져요. 어떤 경우는 아까 본 것처럼 그냥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20dB의 기울기를 가지되 꺾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직선 형태로 우상향으로 올라가거나 우하향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물론 이제 요 경우는 일단 제외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 일정한 값을 갖다가 이와 같이, 혹은 일정한 값을 갖다가 이와 같이 내려가는데, 요게 마이너스 20dB 혹은 20dB의 지울기를 갖게 바뀌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S제곱의 형태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40dB의 그 기울기를 가지고, 정확하게는 40dB per decade의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간 형태가 되는데, 그 경우를 우리가 나눠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거는 일단 요 상수항부터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건데, 자, 뒤에서 이제 다시 이어서 볼게요. 자,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것을 우리가 20 로그 10, 을 붙여서 데시벨 단위로 바꿀 거고, 그랬을 경우에, 자, 앞에 붙여 있는 요 K라는 값은 이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될 거고, 이 값은 상수예요. 그렇지?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상수 값을 갖게 돼요. 저 K라고 붙어 있는 저 상수항 때문에 전체 기울기에 이만큼의 바이어스가 생기는 거예요. 옵셋 혹은 바이어스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알렉산더 책 기준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극점이, 이와 같이, 꺾기, 두 가지가 있는데, 극점이든 0점이든, 그래프가 이 오리진이라고 하는 1을 지나가는 경우, 그리고 그냥 이와 같은 꺾인 그래프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두 가지를 나눠야 되는데, 첫 번째가, 자, 홀과 제로가 이와 같은 값의 형태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 플러스 뭐 J오메가 뭐 나누기 G분의 1, 아, G분의 J오메가 혹은 이거의 역수를 갖는 경우, 아니면 그냥 J오메가나 J오메가 분의 J J오메가네 J J오메가 분의 1의 형태를 갖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형태인지 알겠지? 네. 이와 같은 경우에, 자, 이런 값을 갖는 경우에는, 자, 20 로그 10의 오메가 혹은 마이너스 20 로그 10의 오메가의 값을 가져.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0 로그 10을 곱하게 되면, 취해주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어서, 자, 지금 요게 기울기가 되는 거고, 이 오메가 값이 그러니까 데케이드 단위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요게 이한 눈금을 뜻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우상향 곡선이 언제 생기느냐? 자, 0점이 있는 경우에 분 자에 쓰여져 있는 값에 의해서 이와 같은 우상향 곡선이 그려지고, 분 모에 있는 극점에 의해서 이와 같은 자, 우하향 곡선이 그려지는데, 그 기울기가 자, 마이너스 20d. 여기 n이라고 붙은 거는 지금 여기 빠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N승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N,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폴이, 멀티플 폴이 있는 경우야. 혹은 이제 0점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 제로가 있는 경우. 그 경우는 이제, 20, 그러니까 요 경우 같은 경우에 지금 20 로그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일단 붙고, S-P1인데, 여기에 R1이니까 이 R1이 앞으로 곱해지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게 여기 N이라고 보면 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N이라고 하는 게이 폴이 이제 멀티플인 경우에 그 숫자가 앞으로 빠진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일단 그거는 나중에 이제 차차 보면 될 거고. 자, 요두 개가 그렇게 설명돼요. 자, 그 다음에 제로인데, 그러니까 0점이고 극점인데, 지금 뭐 약간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쿼드라틱 형태, 그러니까 S제곱의 형태, 그러니까 철례 복소수의 형태가 아닌 경우를 얘기해요. 자, 그 경우에는 지금 이와 같은 0점, 그리고 이와 같은 극점을 갖게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요 값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자, 20 log 10에 1 플러스 G1분의 J오메가 값이고, 자, 오메가 값이 0으로 다가갈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상해 보고, 오메가 값이 무한대로 다가갈 때 어떻게 되는지 상상해 봅시다. 자, 오메가 값이 0으로 다가가면, 요 값이 0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20 로그 10에 1이 나와요. 로그 10에 1은 얼마지? 0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쪽으로 다가갈수록 0의 값을 갖는 거고, 그리고 자, 여기 이제 G1이라고 하는 값에서 꺾이는 거고, 그리고 무한대로 가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20 로그 10의 G1분의 오메가에 수렴하기 때문에, 자, 21, 20 dB per decade라고 하는 기울기로 우상향하게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극점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게 되고, 그래서 여기 0을 유지하는 거는, 그러니까 P1이라고 하는 극점까지 0을 유지하는 건 똑같은데, 꺾여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형태로 된다는 것만 차이가 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세 가지 경우가 있고, 이제 한 가지 경우를 더 추가해야 돼요. 한 가지 경우를 더 추가하게 되면, 자, 극점이 2차식 형태의 극점이나 0점을 갖는 경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댐핑 레이쇼랑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표현했던 것처럼,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바꿀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오메가가 0으로 가게 되면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얘만 남아서 그 값이 0에 수렴하게 되고, 그리고 자, 오메가가 무한대로 갔을 때는 자, 여기 있는 얘가 증가하는 속도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무시가 될 거고, 제곱하게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얘에 대한 팩터만 남아서 지금 이게 40 로그 10의 오메가 n분의 오메가의 형태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자, 꺾이는 점이 이와 같은 오메가 n. 뭐, 여기도 마찬가지 오메가 n이라고 보면 돼요. 그 오메가 n이라고 한 점에서 꺾이는 형태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 dB per decade 형태로 0점에 이런 형태가 있는 경우에는 우상향으로 증가하고, 극점에 이와 같은 형태가 있는 경우에는 우하향으로 감소하는 이와 같은 형태로 되더라. 자, 지금 그러니까 나눠서 봐야 될게 다시 정리를 하면 이래요. 자, 뭐 페이지 부분은 안 다룰 거예요. 페이지 부분 안 다룰 거고 매그니튜드 부분만 다룰 건데, 자, 매그니튜드 부분에 있어서 자, 우리가 그 표준 형태로 놨을 때 두게 되면 분자에 있는 이와 같은 상수항에 의해서 이와 같은 어떤 옵셋 혹은 뭐 이렇게 플랫한 어떤 라인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 J오메가의 N승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20N이라고 하는 기울기를 갖는 그래프를 만들고, 자, 극점이 이렇게 생긴 경우에는 20N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20N이라고 하는 기울기로 감소하는 형태. 그리고, 자, 이와 같은 0점, 그리고 이와 같은 극점을 갖는 경우에는, 자, 여기 있는 요 G라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자, 0이 되다가 꺾여서 올라가는. 자, 지금 여기 있는 요 극점이 해당하는 부분에까지
그러니까 0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 이와 같이 마이너스 20n dB로 감소하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항 형태로 되었을 때에, 자, 지금 요 분모에 있는 요 오메가 n이라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자, 0과 40 dB. 그다음에 여기 분자에, 여기는 이제 극점에 해당되는 거고, 오메가 k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0과 마이너스 40 dB의 형태로 이렇게 꺾은 선이 그려진다. 자, 모든 0점과 모든 극점에 대해서 이거를 각각을 다 그려줘요. 각각을 다 그려준 다음에 지금 기준이 된 점들이 있는 거죠. 오메가 n, 오메가 k 앞에서는 g1, 뭐 p1, 아니야 g구나 그냥 g값, p값 뭐 이런 값들 있잖아요. 요 구간들을 나누어서 값들을 더해주고 빼줘서 전체적으로 합해진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그게 보데 플롯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가 잘안 되지, 당연히. 그러면 이제 그려봐야지. 자, 그래서 한번 우리 그려봅시다. 자, 지금 이와 같은 전단함수가 주어졌어요. 저 전단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보데 플롯을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우리가 스탠다드 폼으로 바꾸면, 자, 이와 같이 생긴 게 스탠다드 폼이라고 했죠. 분모와 분자인데, 분모에, 그러니까 켤레 복소근을 갖는 경우에는 그냥 2차식으로 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자, 얘와 얘를 보면은 서로 켤레 복소, 극점인데, 켤레근을 갖는 경우죠. 얘는 굳이 나누지 말고 합치자는 거야. 그래서, 자, 지금 총두 개의, 물론 이제 총세 개지만 두 개의 뭐 극점의 케이스와 여기 분자에는 상수항과 하나의 실근인 0점, 실수 0점을 갖는 경우가 나오죠. 자, 그러면 자, 일단 이제 이거 파악해야지. 자, k 값이 2고 자, 제로가 하나 생기는데 마이너스 3이 생기고 그리고 심플 폴이 하나 생기는데 지금 0에서 폴이 생겨요. 그리고 얘를 우리가 보면은 요곳에 루트를 씌우게 되면 오메가 n 값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오메가 n이 루트 2가 되고 그리고 여기 쓴 것처럼 자, 댐핑 레이쇼라고 하는 게2 곱하기 루트 2분의 지금 2에 해당되지. 그러니까 여기 오메가 n 값이 루트 2고 거기에 a 값이 지금 2니까 그래서 2 곱하기 루트 2분의 a가 되고 그래서 2분의 루트 2 혹은 루트 2분의 1 값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댐핑 레이쇼가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스탠다드 폼으로 만들라는 거고, 스탠다드 폼으로 만들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까지만 일단 구분하면 돼요.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까지는 이상 없지? 질문 있으면 질문 좀 합시다. 질문? 질문 있어?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이제 알렉산더 책에 있는 내용을 가르쳐 준 건데, 모르겠어. 나는 이게 좀 어려워. 특히나 좀 이렇게, 구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좀 헷갈린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 그래프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총네 가지 경우를 나누는 게 맞아요. 맞는데, 좀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조금 이제 책에 없었던 얘기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할까 해요. 사실 교재를 보면은 두 페이지에 걸쳐서 설명된 거고 이게 내용적인 거는 이게 다야. 이게 다고 그래서 나는 좀 어려우니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형태는 아까 얘기했던 그 형태 그대로 나온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분자에 대한 거와 분모에 대한 게 있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와 같이 그러니까 실극점 혹은 실수 0점을 갖는 경우와 R승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컴프레스 컨주게이트의 그 페어를 이루는 경우로 나눠서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쿼드러틱 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차식으로 나타내야 되는 경우를 얘기해요. 자, 이와 같은 경우를 얘기했을 때 자, 매그니튜드를 취하게 되면 각각의 매그니튜드들의 곱과 나눗셈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요게 요렇게 넘어가는 거는 문제 없지? 그치? 그리고,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자, 데시벨 단위로 바꾸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중요한 거. 데시벨 단위로 바꿀 때는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매그니트 앰플리튜드를 취해서 넣어야 돼.
그래서 아까 뭐지 수식 안에 제의가 들어가 있는데 그 제의를 없애주기 위해서 네거티브를 취해서 제의를 없애주기 위해서 실수부의 제곱, 허수부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는 그런 형태가 나왔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좀 괄호에서 데시벨로 바꾸는 얘기야. 그러니까 K에 대한 데시벨로 단위로 바꾸고 지금 분 모에 있는 항들의 여러 가지 곱에 합이 되어 있는 것들 곱들을 데시벨 단위로 바꿔서 합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분 모에 있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로그를 취하게 되면 이제 뺄셈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와 같이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난다는 거예요. 자, 상수항에 대한 부분, 분 자에 있는 항들에 대한 합, 그리고 분 모에 있는 항들에 대한 합을 빼는 형태로 나누게 되는 게 그냥 단순하게 나누면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누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총세 가지의 경우로 나눌게요. 자, 일단 요거는 아까 했던 거랑 동일해요. 그냥 상수항이 나오는 경우. 이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뭐, 플랫한 스트레이트 라인이 나온다. 자, 두 번째. 자, 이게 그냥 실근을 갖는 경우. 아까 이제 실근을 갖는 경우인데, 뭐, 0점을, 그러니까 오리진을 지나가는 경우와 지나가지 않는 경우를 나눴었는데, 일단 여기서는 그냥 실근을 갖는 경우로 그냥 크게 나누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어차피 나누게 나눠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나눠볼게요. 자, 이 경우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켤레 복소근이 나오는 경우에 해당돼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좀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겠죠? 자, 지금, 자, 이러한 것의 이제 20 로그 10, 그러니까 즉 이러한 지금 매그니튜드 앰플리튜드 값에 20 로그 10을 취하게 되면,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이유로 이 경우는 이제 스트레이트 라인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봅시다. 자, 실근을 갖는 경우에요. 실근을 갖는 경우에, 자, 여기 분모에 있는 것이 0이 아닌, 0이 아닌 실근을 갖는 거고, 거기에 R승만큼 곱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자, 그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와 같은 형태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좀 복잡하게 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형태로 생겼다는 거예요. S 플러스 A분의 R. 이고, 저 A라는 값이 복소수가 아닌 실수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우리가 데시벨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 매그니튜드를 취하고, 그 다음에 여기 20 로그 10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20 로그 10에 매그니튜드를 취해서 바꾸게 되면, 자, 지금 여기 S 대신에 J 오메가를 대신 대입한 거니까, J 오메가 플러스 A의 매그니튜드의 R승이 돼요.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 그러면, 자, 요 R 값이 앞으로 나갈 거고, 그래서 20R이 되고, 거기에 로그 10에, 자, 매그니튜드 취했을 때 J 오메가 플러스 A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지?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나눠볼게요. 자, A라는 값을 기준으로 A 값이 오메가보다 많이 클 때. 그 기준이라는 값은 지금 A야. A를 기준으로, 이렇게 봐야겠구나. A 값보다 오메가가 한참 작을 때.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겠다. 자, 여기가 A라는 값이 있고, A라는 값, 그러니까 지금 X축이 오메가인데, 오메가 값이 A보다 한참 작을 때, 그리고 한참 클 때, 많이 클 때, 이렇게 나눠봅시다. 그러면, 자, 오메가 값이 A보다 한참 작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값이 많이 작기 때문에 무시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 값이 J오메가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라고 보고, J오메가 제외하고, 20R에, 여기 R은 여기 있는 이 R이 들어온 거고, 로그 10에 A가 되는 거예요. 오메가 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저게, 얘도 역시나 스트레이트 라인이지. 그치? A 값을 기준으로 지금 오메가 값이 작은 경우에는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의심이 들 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A라고 하는 값보다 오메가 값이 작으면, 한참 작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A 데시벨이라고 하는 게20 로그
10배 A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그러면 사실 뭐 이렇게 한참 작을 때 여기서는 이 값이 맞아. 근데 조금 작으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생각이 들지. 그건 좀 이따 생각하자고요. 일단은 한참 작을 때 생각하는 거고, 자, 라인을 두 개를 그릴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는 건 어떤 라인이냐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uncorrected 라인이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여기 있는 이 corrected 라인을 그려야 돼. 요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일단, uncorrected 라인을 그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A가, 오메가 값이 A보다 한참 작았을 때에 수렴한 그 값을 가지고 A까지 쭉 그려줘요. 이게 첫 번째야. 그래서, 자, 여기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상수 값을 가지고 오메가의 A라는 값을 기준으로 뭐 이런 스트레이트 라인을 그려줘요. A까지.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자, 오메가 값이 A보다 많이 큰 경우예요. 오메가가 뭐 이쯤 있다고 했을 때, 뭐 이쯤 왔을 때 A값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자, 이때는 A값이 무시될 수 있겠죠. 오메가 값이 많이 크니까 A값 무시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그냥 오메가 제외시키고, 자, 20R 로그 10의 J 오메가가 되는 거고, 지금 여기 매그니튜드가 있기 때문에 J는 그냥 매그니튜드를 변환하는 과정에 사라지는 거고, 오메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얘가 뜻하는 게 뭐냐? 요게 결국은 요 X축이라고 하는 게 오메가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데케이드 단위로 표현되기 때문에 로그 10의 오메가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20R이라고 하는 게이 기울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자, 결국은 끝까지 가면은 20R이라고 한 상승인데 uncorrected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커도 그냥 원래 계속 큰 거랑 더 훨씬 큰 거랑 마찬가지로 보고 요거를 이렇게 그려줘요. 자, A라는 점이 그래서 기준이 돼. 자, A라는 점이 일단 중요하고 그 A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스트레이트 라인, 오른쪽에서는 여기 20dB per decade의 기울기를 가지고 20R 여기 R 혹은 아까 앞에서 썼을 때 N이라고 하는 N승에 대한 거 그거의 기울기로 상승해요. 아니 그러니까 증가해요. 근데 만약에 얘가 극점이면 이게 지금 0점에 대한 얘기지. 극점이면 같은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꺾어서 내려오는 형태가 되는 것만 차이가 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다시 이제 중요한 거라서 짚어주면 자, 지금 이와 같은 극점 혹은 0점이 있다고 봅시다. 자, 0점과 극점의 차이는 0점인 경우는 이렇게 우측으로 상향하는 직선이 나오고 극점의 경우는 우측으로 하향하는 직선이 나온다는 것만 차이가 나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거 뭐? 자, A라고 하는 점이 브레이크 프리퀀시라고 해서 기준이 되는 점이었어요. 저 점을 기준으로 스트레이트 라인이 오다가 뭐 우상향 혹은 우하향 곡선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는 0점이냐 극점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0점이면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극점이면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그것만 달라져. 그리고 기울기는 어떻게 정해진다? 20, 여기 R이라고 했을 때, 20R 곱하기, 20R에 데시벨 퍼 데케이드로 나와진다. 결국은 이게 기울기인데, 0점에 대한 것이면 플러스 20R이 되는 거고, 극점에 대한 것이면 마이너스 20R이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직선에 대해서 이 직선의 값이 얼마가 되느냐는 이제 요거에 따라 달라지겠지. 20R의 로그 10의 A 값이 여기 직선. 그러니까 A라는 점에서의 이제 이 무릎이 형성되는 건데 요 값의 크기는 20R의 로그 10의 A 값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값은 요거 20R이라고 하는 기울기를 갖도록 만들어 주면 되는데 0점이면 위로 올라가고, 극점이면 밑으로 내려가고. 플러스 20R, 마이너스 20R. 그 차이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서 구한 것이 뭐냐 하면,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 uncorrected 라인을 그린 거예요. 이게 A라는 점이, 오메가 이퀄 A라는 점이 여기 있는 것처럼 브레이크 프리퀀시에 해당되는 거고, 저거를 기준으로 무릎이 꺾여요. 그리고 무릎이 꺾였을 때 무릎의 안쪽으로 3dB만큼
안쪽으로 3dB만큼이야. 그래서 0점인 경우는 위로 올라가고요. 극점인 경우는 이게 아래쪽으로 꺾일 거기 때문에 밑에 쪽으로 3dB만큼 내려가요. 그러니까 무릎 안쪽으로 3dB만큼 내려가는 점에 점을 하나 찍고, 여기도 찍고, 그리고 여기 수렴하는 값, 그리고 여기 수렴하는 값을 쭉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주면 이게 corrected 라인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보드의 플롯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0점 하나에 해당하는 보드의 플롯이 되는 거고, 이런 거를 0점의 개수만큼 혹은 극점의 개수만큼 구해주면 돼. 그러면 그 전체를 다 구해주고 나면 그거를 각각 이제 요 A에 대한 요 범위들이 나오겠죠. 저 값이, 그러니까 일정하게 값이 유지되다가 변하는 구간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 구간들을 잘 보고 일정한 값이 있는 부분은 일정한 값으로, 어떤 일정한 기울기가 있는 부분들은 일정한 기울기에 해당하는 그런 그래프로 나누어서 그려주면, 혹은 합해서 그려주면, 그게 우리가 그려야 되는 보드 플롯이에요. 자, 요거 기억해요. 자, 그럼 봅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코렉티드 보드의 게임 플롯을 그리는데,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코렉티드 라인을 그리는 거예요. 자, 코렉티드 라인을 그릴 거고, 자, 오메가 이퀄 A일 때 어떤 값을 갖냐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20 아래 로그 10에 뭐 J 오메가 플러스 A라고 하는 거고, 오메가 대신에 A 값을 넣는 거야. 오메가 대신에 A 값을 넣는 거고, 자, 얘를 우리가 매그니튜드로 바꾸기 위해서 J 오메가 플러스 A라고 하는 것을 오메가 제곱 플러스 A 제곱의 루트로 바꿔줄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오메가 대신에 A를 넣게 되면, 자, 2 곱하기 A의 제곱이 되겠지. 그치? 거기에 전체 루트. 그러면, 자, 이 루트 때문에 루트가 없어지면서 앞으로 2분의 1 나가고, 그래서 10 아래 로그 10에 2의 A의 제곱. 그러면 곱의 형태니까, 자, 10 아래 로그 10에 2라고 하는 것 더하기 20 아래 로그 10에 A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뒤에 붙어 있는 요 값이 뭐예요? 무슨 값이에요? 이 점에서의 값이죠. 그렇지? 아까 이거, 이 플랫 라인의 값이 이거였잖아. 요거였잖아. 자, 봐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자, 요 위에 있는 게 플랫 라인이죠. 지금 요게 플랫 스트레이트 라인의 값이고, 그게 이거였어요. 그치? 이 값이 지금 그대로 나온 거지? 그러면, 결국, 요 값이 지금 여기 있는 거고, 그 값보다 얼마가 추가되는 거야? 10 아래 로그 10에 2만큼 추가되는 거예요. 만약에 r 값이 1이면 3dB만큼 추가가 되는 거고, r 값이 2면은 그 값만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3dB가 아니라 3rdB만큼 위로 올라가기는 해야 돼. 이해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중간 과정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거를, 뭐 그때그때 다 유도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일단 결과를 좀 외워두되, 자.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기말고사에 무조건 한 문제 낼 거거든. 예, 네, 한 문제 낼 건데 좀 제발 좀 맞췄으면 좋겠어서. 자, 지금 극점이든 0점이든 이렇게 생겼어요. S 플러스 A의 R승이야. 알겠지? 극점이든 0점이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생겼을 때 브레이크 프리퀀시라고 하는 게 A 값이에요. 자, 중요한 거. 마이너스 A가 아니다. A야. 알겠지? 이것도 S 플러스 A가 A의 R승이다 보니까 또 S 값이 마이너스 A일 때 0이 되니까 또 마이너스 A가 브레이크 프리퀀시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아니야. A야, A. 알겠지? 이것도 헷갈릴 수 있어. 자, A라는 게 브레이크 프리퀀시고, 그 브레이크 프리퀀시를 기준으로 스트레이트 라인이 오다가, 자, 0점이면 우상향, 극점이면 우하향인데 그 기울기가 얼마? 20 곱하기 R의 로그, 아니. 20R만큼의 기울기. 0점이면 그래서 기울기가 20R. 극점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0R.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린 게 여기 있는 것처럼 요 A라는 브레이크 프리퀀시를 기준으로 요두 라인이 만나게 되고, 이게 언코렉티드 라인이 돼요. 언코렉티드 라인을 기준으로, 자, 무릎이 있지. 무릎이 있는데, 무릎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무릎 안쪽으로, 위든 아래든 상관없어. 무릎 안쪽이야. 무릎 안쪽으로
자, 3RdB만큼 올라가요. 그게 그러니까 corrected line이 지나가야 되는 점이에요. 만약에 0점이 생겨 있으면 이 안쪽, 무릎 안쪽이 이제 이 여기로 내려오는 점이 무릎 안쪽이 되겠지. 그렇죠? 올라가냐 내려가냐는 무릎 안쪽이 어디냐를 보고 결정하면 돼요.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일단 다음으로 넘어갈게. 자,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고 지금 다 포함된 얘기야. 지금은 이제 분모에 있는 0점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0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때 마찬가지로 S 플러스 A의 R승이라고 하는 것이 분모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도 A라는 점이 브레이크 프리퀀시가 되는 거고 A라는 점을 기준으로 무릎이 꺾여. 꺾이는데 쭉 오다가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0RdB per decade로 꺾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그대로예요. 그냥 올라가냐 내려가냐는 0점이냐 극점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기울기는 20R이 되거나 마이너스 20R이 되는 거고 꺾이는 점은 A라고 하는 브레이크 프리퀀시를 기준으로 꺾인다고 보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는 이제 얘를 따로따로 했는데 A 값이 없는 경우, A 값이 없는 경우를 보는 거야.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예요. 그냥 A 값 없이 S의 R승인 경우. 자, 이 경우는 그냥 그 뭐지? 스트레이트 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경우는 스트레이트 라인 없이 그냥 20R에 로그 10에 오메가인데 자, 지금 여기는 이제 0점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거죠. 0점이니까 그냥 20R의 기울기로 그냥 증가하는 거야. 여기 1은 지나야 되고, 이렇게 증가하거나, 극점이면 여기 1을 기준으로 이렇게 감소하는데, 이게 20R, 여기는 마이너스 20R. 자, 요거 차이 맞나요? 자, 지금 두개 얘기했어요. 아, 이게 세개 얘기했지. 자, K가,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K에 대한 그 스트레이트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S 플러스 A의 형태, S 플러스 A 곱하기 R승의 형태인 경우에, S 플러스 A분의 R승, S 플러스 A의 전체 R승인 경우에는 A라는 점이 브레이크 프리퀀시고, 거기서 꺾이는데, 자, 스트레이트 라인 쭉,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라인이 얼마? 20 로그 10에 A가 스트레이트 라인이고, 그리고 나서 20R만큼의 기울기를 갖는 게 0점인 경우. 마이너스 20R만큼의 기울기를 갖는 게 극점인 경우. 그리고, 자, S의 R승이라는 극점. 여기는 이제 0점으로 쓰긴 했는데, 0점이거나 극점을 갖는 경우에는, 자, 이 경우는, 자, 0점에 해당하는 기울기, 아니, 그 그래프. 이 경우는 극점에 해당하는 그래프예요. 자,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배운 거야, 지금. 알겠죠? 그럼 이제 하나가 더 남은 건데, 결국은 이제 그 하나가 뭐냐면, 이제 뒤에서 설명할 그 S제곱의 형태가 나오는, 그 이차항의 형태가 나오고, 켤레 복소근을 갖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그거 좀 이따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와 같은 형태의 전자함수가 있고, 이거를 이용해서, 자, corrected line과 uncorrected line을 그려보라고 하는 게 예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HS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탠다드 폼을 바꿔야겠죠. 스탠다드 폼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분자의 어떤 상수항, 그리고 여기는 아직 이제 컴플렉스 형태는 안 나오니까 상관없는데,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근의 형태가 나오면 S 제곱항을 그대로 남겨두면 돼요. 그건데 나중에.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이제,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지. S equal 0의, 그니까, 근이 S인 경우, 그 다음에 S 플러스 20인 지금 0점이 있네, 아, 극점이 있네. 그쵸? 그리고 얘가 지금 뭐예요? 상수항. K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S 플러스 2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부터 봅시다. 자, 요런 거 처리할 때 마이너스가 붙었다라고 해서 마이너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냥 어차피 우리가 매그니트를 취할 거기 때문에 플러스 5를 취급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요건 계산기로 계산하면 14dB가 나와요. 20 로그 10에 5에 해당되는 거라서 14dB가 나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0점부터 봅시다. S 플러스 2에 대한 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A가, 브레이크 프리퀀시인 A가 2지.
A값이 2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전체 1승이니까 R값은 그냥 1로, 아까 20R이라고 했었는데 1로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일단 스트레이트 라인을 먼저 잡아줘야겠지. 스트레이트 라인을 먼저 잡아줘야 되고, 스트레이트 라인은 20 로그 10에 2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지? 그걸 계산하면, 여기 있네. 6dB에 해당되는 게 지금 스트레이트 라인이에요. 자, 스트레이트 라인 쭉 오다가 어디서 꺾여? A 값이 지금 2잖아. 2에서 꺾여. 2에서 꺾이는데 0점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위로 올라가야겠죠. 그 기울기 얼마? 여기서는 20dB. R이 1이니까. 그러니까 밑에 거안 봐도 돼. 그냥 여기서 꺾여. 20dB per decade. 조금 더 쉽지 않아. 이게 나는 이게 쉬운데 강요하는 건 아니고. 자, 그리고 이거 봅시다. S equal 1, S분의 1이에요. 자, 극점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0에 해당되는 거고, 이 경우 어떻게 된다고? 자, 오리진을 지나는 거고, 마이너스 20dB. 여기는 그러니까 S의 1승이니까, 마이너스 20dB로 감소하게 되지. 그래서, 자, 여기 1란 점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20dB per decade로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에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지. S 플러스 A의 형태냐, S의 형태냐, 극점이냐, 0점이냐를 놓고 계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 두개 그렸어요. 두개 나왔어요. 자, 하나 더 해야 되지. S 플러스 20을 해줘야 돼요. 뒷장에 이제 S 플러스 20이 나오는데. 자, S 플러스 20은 지금 극점에 있는 형태이고, 오른쪽으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는 이해하겠죠? 그리고 브레이크 프리퀀시가 얼마야? 20이에요. 자, 20을 기준으로 일단 꺾이는데, 이런 형태로 꺾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S 플러스 20의 1승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0dB per decade가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그럼 요거만 찾아주면 되죠. 요거가 얼마? 20 로그 10에 20. 그 값이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26. 내가 이걸 얘기했구나. 분모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이 붙어요. 마이너스 20이 붙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26이 돼. 아, 내가 요 얘기를 안 했네. 예. 분모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마이너스가 항상 붙어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20dB per decade가 되는 것처럼 이 스트레이트 라인도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세 가지 경우에 대한 걸다 그려줬죠? 그 스트레이트 라인까지 네 가지 경우 그랬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했었던 자, K 값에 대한, 그러니까 20 로그 10에 5에 해당되는 게 14dB 나왔지? 14dB 있고, 그리고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아까 이게 뭐냐? S 플러스 2에 해당되는 거. 지금 6dB에서 20dB로,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20dB만큼 상승하게, 그러니까 기울기 갖는 거. 그리고 아까 여기 S분의 1에 해당하는 거는 마이너스 20dB로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자, 여기 20을 기준으로 꺾이는 거죠. 마이너스 20, 26dB에서 마이너스 20을 갖도록 꺾이는데, 자, 얘네들을, 자, 더해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 써있는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지금 더해주는 거를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아까 구했었던 총 4개의 그래프예요. 이거를 이제 합해줘야 돼. 합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기준이 된 점들을 찾아줘야 돼요. 기준이 된 점들이 어디야? 꺾이는 데가 기준이야. 꺾이는 데가 기준이고, 일단 요것도 기준점을 하나 잡아줘야 돼. 오메가 이퀄 1인 경우. 오메가 이퀄 1인 경우, 그 다음에 오메가 이퀄 2인 경우, 오메가 이퀄 20인 경우를 기준을 잡아줘요. 그럼 오메가 이퀄 1인 경우. 자, 여기 H of J 오메가에 대한 매그니튜드를 구한 거고, 그 값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데시벨 단위로 구한 거지. 거기다가 오메가 대신 1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 값이 어떻게 됐냐? 자, 1일 때, 여기 1일 때 어떤 값을 갖느냐? 여기가 2니까, 대충 여기가 1이라고 보면은, 이때의 uncorrected 라인 값이 요 값이겠지. 그치? 마이너스 6dB. 여기서는 뭐 항상 14를 가지니까 14겠죠. 그래서 여기 A에서 나온 게 14. 그 다음에 B에서 나온 게 오메가 이퀄 1에서 6. 여기서는 0. 여기서는 얼마? 마이너스 26이겠지. 지금 20에서 꺾여요.
마이너스 26. 그래서 자, 지금 오메가 1일 때 마이너스 6dB를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야? 언코렉티드 라인이야.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합한 언코렉티드 라인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언코렉티드 라인이 나와야 내가 코렉티드 라인을 그릴 수 있거든. 그래서 6dB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오메가 이퀄 2일 때 2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 다음 기준값이 여기예요. 그럼 2일 때만 신경 쓰면 돼. 일단 처음 어디? 여기 14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2가 이제 14 더하기, 자 2일 때요 값이 6 더하기, 자 여기서는 일단 여기 20dB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2니까 여기 마이너스 20 됐겠네, 그쵸? 마이너스 20 더하기, 여기는 마이너스 26, 그러면 20 됐고, 마이너스 20 됐고, 여기 마이너스 26. 그래서, 이거 1. 아, 오케이. 내가 이것 때문에 적어놨다, 진짜. 지금 이제 요건데, 요 앞에 다 갖다 봅시다. 일단 어떤 느낌인지는 대충 알았을 거고, 요거 좀 보고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X축이 오메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오메가가 오메가 값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데시벨 퍼 데케이드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세로축에 대한 거고, 요 데케이드라고 하는 게 지금 가로축에 대한 단위로 지금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데케이드라는 거를 계산하기 위한 거를 지금 보는 건데, 자, number of decade between omega 2, omega 1. omega 1과 omega 2 사이에 몇 개의 decade 포인트가 있냐, 그러니까 10의 배수가 있냐라는 걸 계산하는 거고, 자, 그거를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금 omega 1분의 omega 2에 로그 10을 넣게 되면, 자, 지금 omega 2가 100인 경우와 omega 1이 10인 경우, 이 경우도 역시나 decade, 1 decade가 있는 것으로 볼수 있고, 자, 오메가 2와 오메가 1이 지금 2와 1인 경우에, 지금 방금 같은 경우에요. 지금 여기 로그 10에 1분의 2가 돼서 이때는 0.3 데케이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데케이드 계산을 좀 해줘야 되고, 그래서 다시 일로 넘어오면, 지금, 자, 지금 아까 얘기했던 여기 H of J1, 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6dB. 자, 지금, 1일 때 값까지는 구했어요. 1일 때 값까지는 구했고, 자, 그 이후에,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 얘기인데, 결국, 얘 때문에 내려오는 거지. 1과 2 사이에 얘도 상수값을 갖고, 얘도 상수값을 갖고, 얘도 상수값을 가져요. 그치? 그리고 나서 변하는 건 뭐야? 얘만 변해. 변하는데 얼마만큼 변하느냐? 뭐, 곱하기, 그러니까 어떤 데케이드만큼 변하겠지. 1과 2 사이의 데케이드 값을 계산하면 아까 우리 바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지금 요런 얘기에 의해서 0.3 데케이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아이고, 여기 0.3 데케이드가 곱해진 이유는 아까, 그러니까 1과 지금 2의 비만큼 지금 곱해지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요 값이 유지되다가 이만큼 떨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자, 지금 마이너스 12dB가 돼요. 그러면 일단 그 다음 기준은 어디가 돼야 돼? 20이 돼야겠죠. 그렇죠? 20과 관련된 걸 구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H of J2까지의 값은 구한 거지.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12dB. 그 다음에 얼마만큼 떨어져야 돼요? 지금 여기 2였다가 지금 20일 때까지 2 기울기만큼으로 떨어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자, 로그 10에 2였다가 20까지니까 10이 되는 거예요. 그게 1 데케이드. 그러니까 10, 10배만큼 변했기 때문에 1 데케이드가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0만큼 떨어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0 데케이드가 되고, 올라가는 것도 있구나. 참, 아, 여기가 올라가는구나, 지금. 올라가는 것도 있죠, 지금. 예. 내려가는 거 하나 있고, 여기도 이 이후에는 올라가는 것도 있으니까,
플러스 20에 해당하는 거 있고 얘네 지워지고 없어지고 남으면 자 H2에 대한 그 값이 그냥 유지되고 있지 마이너스 12dB. 자 그러면 우리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다 구해줬죠. 자 아까 얘기했던 1일 때는 마이너스 6dB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2일 때 마이너스 12를 찍고 그 다음에 쭉 유지하지 마이너스 12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요 기울기에 따라서 마이너스 20dB만큼 내려갈 거예요. 요 중간에는 2에서 20 사이에는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니까 상쇄되는 거야. 상쇄된 스트레이트 라인을 가다가 20dB 갔을 때 떨어지는 형태가 돼서 이와 같은 uncorrected 라인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uncorrected 라인이 이와 같이 생겨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corrected 라인은 무릎 안쪽으로 3RdB만큼 올라가면 된다. 아니, 3RdB만큼 무릎 안쪽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랬지.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무릎이 생긴 형태에 따라 달라요. 자,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꺾였죠, 무릎이. 무릎 안쪽은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3R인데 R값이 1이었죠, 아까. 여기, S 플러스 2. 그래서 얼마가 돼야 돼? 자, 마이너스 9라는 점을 지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무릎이 꺾이는데 그 무릎 안쪽은 이제는 내려오는 무릎이지. 그러니까 내려와야겠죠. 그래서 얼마가 R만큼 빠져야 되는데 이 경우도 R값이 1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15가 되면 돼요. 자, 여기까지 질문 한번 해봅시다. 질문. 할만해? 우승아, 할만해요? 응. S, 제가 크게 얘기해줘. S 더하기. 아, 이게 잘못됐다. S 플러스 20분의 1이에요. 예, 이거 오타. 예. 오타가 있어요. S 플러스 20. 좋은 지적이었어. 창민아, 질문. 나한테. 어? 여기도 됐어? 해결되기 전에 내가 끊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마지막 경우에요. 세 번째 경우인데, 자, 0점과 극점이 복소 공액 형태의 근을 갖는 경우에요. 그러면, 자, 이와 같은 형태라고 봅시다. 여기 R승 붙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아까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여기 댐핑 레이쇼와 극점, 아니, 저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메가 N이라고 하는 게 루트 B였잖아. 그치? 그럼 B라고 하는 거는 오메가 N의 제곱이 될 거고, 댐핑 레이쇼는 이 오메가 N분의 지금 A 값이 되죠. 그쵸? 그래서 지금 A 대신에 쓰면 되니까 A는 이 오메가 n의 댐핑 레이쇼가 되지. 그래서 여기 이 오메가 n의 댐핑 레이쇼 곱하기 s가 되는 거야. a 대신에. 저 형태 나오는 거는 그냥 뭐 크게 의미 없어요. 그냥 저렇게 나온다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데시벨 단위로의 변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0 로그 10을 붙여주는 거고, 자, 여기에 지금 20 로그 10에 지금 매그니튜드를 계산하기 위해서 실습부와 허습부를 따로 구분해서 지금 쓴 거예요. 그, 딴 거 없어. 실습부, 허습부를 따로 구분한 거고, 여기 S 대신에 J 오메가 넣어준 거고, 여기도 S 대신에 J 오메가 넣어준 거고. 그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일단 아직 뭐 제곱까지 계산한 건 아니고, 실습부, 허습부를 따로 나눈 것까지만 쓰여져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이제 기준이 뭐가 되냐면 오메가 n이라고 하는 고유 진동수가 기준이야. 그래서 오메가 n과 댐핑 레이쇼가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오메가 n이라고 하는 데서 일단 지금 보면은 자 컨스턴트 값을 가져.
아까는 A라는 점이, 브레이크 프리퀀시라고 하는 A라는 점이 기준이 되어서 스트레이트 라인에 오다가 뭐 위로 꺾이든 아니면 아래로 꺾이든 꺾이는 거 있죠. 여기서는 오메가 N이라고 하는 고유 진동수가 기준이 돼요. 고유 진동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쭉 컨스턴트 값을 유지해서 오다가 그 다음에 자, 오메가의 제곱의 형태이기 때문에 40R의 지울기를 가지고 자, 올라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40R의 기울기를 가지고 내려가게 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0점이냐 극점에 따라서 0점이면 40R의 기울기로 올라가고 극점이면 40R의 기울기로 내려가는데 기준이 뭐다? 오메가 N이다. 그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얘인데 자, 지금 뭐 여기 쓰여져 있는 오메가 이퀄 오메가 n에서의 뭐 게인을 갖다가 구한 거 요거는 이제 오늘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요건 다음 시간에 다시 좀 얘기하기로 하고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아까 얘기했죠. 댐핑 레이쇼라고 하는 게 지금 방금 전에 했었던 그 값들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 정리를 하면. 그리고 결국은 댐핑 레이쇼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 의해서 자, 아까 얘기했던 40R의 로그 10의 오메가 N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스트레이트 라인이야. 자, 지금 봐봐. 여기 써있는 이거예요. 20R의 로그 10의 오메가 N의 제곱인데 얘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40R의 로그 10의 오메가 N이라고 하는 거고 저게 스트레이트 라인의 값이에요. 자, 스트레이트 라인의 값이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이만큼이 더해지는 형태예요. 그치? 더해진 형태인데, 자, 저 더해진 형태가 댐핑 레이쇼에 따라 달라져. 아까 얘기했죠? 2분의 1, 0.5라는 값을 기준으로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자, 댐핑 레이쇼가 0.5인 경우, 댐핑 레이쇼가 0.5보다 큰 경우, 댐핑 레이쇼가 0.5보다 작은 경우예요. 자, 0.5보다 작은 경우는 지금 여기 Downward Correction이라고 되어 있고 Outside the Knee야. 무릎의 바깥쪽으로 가야 돼, 얘는. 얘는 무릎의 안쪽. 그리고 얘는 코렉션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됐냐. 여기 그래프가 좀 많이 겹쳐져 그려져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uncorrected 라인이 요거예요. 요게 uncorrected 라인이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0점을 기준으로 그렸기 때문에 40R만큼의 기울기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댐핑 레이쇼가 0.5인 경우가 요 경우고, 요 경우 어떻게 됐냐? 자, 요 라인을 살짝 스치면서 지나가요. 요게,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야 되고, 요게 댐핑 레이쇼가 0.5인 경우예요. 자, 댐핑 레이쇼가 0.5보다 크면은 얘가 점점점 올라가요. 자, 봐봐. 왜 그렇게 되는데? 왜 0.5가 기준이 되냐면, 자, 여기 20R에 로그 10에 2에 여기 댐핑 레이션이 높여지는데, 이게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값이 얼마야? 0이지. 왜냐하면 이두 개의 곱이 1이니까. 스트레이트 라인에 더해지는 값이 0이에요. 그러면 스트레이트 라인에 그 점을 지나야 돼. 그 점을 지날 수 있게 최대한 부드럽게 그려주게 되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 0.5보다 작으면 가령 2 곱하기 4분의 1이라고 합시다. 얘는 0.5보다 작은 거지. 그럼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지. 얘는 뭐야? 음수야. 음수면 지금 이 값보다 내려가야겠지. 하지만 작아지면 끝날 때 됐어. 아이고. 네. 작아질수록 이게 이렇게 더 아래쪽으로. 자, 무릎의 바깥쪽이죠. 자, 무릎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안쪽은 이쪽이고 바깥쪽이 이쪽이지. 무릎의 바깥쪽으로 내려가는 형태로 그려져요. 자, 0.5가 기준이 되는 이유는 알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게 가령 0.5보다 커. 뭐 대충 한뭐한4 정도 합시다. 그러면 플러스 값을 갖게 되지. 플러스 값을 갖게 되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올라간 형태로 가야겠지.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돼요. 요게 댐핑 레이쇼의 쓰임이에요. 자, 감소비에 따라서 지금 요 오메가 n이라고 하는 고유 주파수, 고유 진동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0.5면, 감쇄비가 0.5면 딱그 점을 지나가. 0.5보다 크면 그러니까 무릎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릎이 이렇게 꺾여 있냐, 이렇게 꺾여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해. 그러니까 무릎의 안쪽으로 올라가는 형태야. 그리고 무릎의 바깥쪽으로 내려가는 형태, 바깥쪽으로 더 멀어진 형태. 그게 0.5보다 작은 경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무릎의 안쪽이 이쪽이니까 댐핑 레이쇼가 0.5보다 크면은 이런 형태로 갈 거예요. 댐핑 레이쇼가 0.5보다 작으면 이와 같은 형태로 갈 거예요. 이 경우에. 알았지? 그러면 일단 5대 플랫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다 했어요. 다 했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예제를 좀몇개 풀어보고 하면 돼요. 그래서 요 그림과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그림이 결과적으로는 일치해. 지금 배운 얘기에 일치하는데,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좀더 쉬운 쪽으로 익히면 될것 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간략하게 건너뛰어졌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하면서 좀 할게요. 그래서 금요일에 이어서 할 거고,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금요일에 봅시다.